네 안녕하세요 차찬성입니다. 자 오늘 어,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정확한 타점에 여러분들께 미친 타점 말씀드렸죠. 20만 원 구간 이 미친 타점 어제 영상 올려드리면서 완벽하게 주가 반등에 성공했고요.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앞에 구간에서 일단 바닥을 좀 잡아줬다라고 좀볼수 있고 1차 목표가 어디 봐야 된다 그랬어요. 30만 원 봐야 된다라고 했고요.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부분이 뭐죠? 자 오늘 봐봐요. 5일선 뚫었고요. 10일선 뚫었습니다. 그죠? 11선 뚫었죠? 지금 꼬리 달고 빠졌잖아. 이거 왜 빠진 걸까요? 생각해보신 사람 있어요? 왜 빠졌을까요? 자, 보시면요. 봉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봉이 몇 개예요? 열 여덟 개죠? 그럼 뭘 봐야 돼요? 18일선을 봐야죠. 그죠? 18일선. 이거를 잠깐 추가해서 18일선 을 만들어 볼게요. 18일선. 자, 18일선 만들었을 때 과연 어디가 맞고, 빠졌을건가라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자 파란색깔 말고 어.. 무슨 색깔로 할까요? 노란색깔? 노란색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노란색깔 하고 포인트 세게 어, 5포인트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18일선 아 17일선으로 해야 보이나 보네요 17일선 17일선으로 가겠습니다 17일 선, 종가 기준이니까. 자,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뭐예요? 아, 오늘 부분에서, 어떻게? 아, 17일 선, 종가, 이평선 맞고 좀 밀렸구나,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평선 밀리 맞고 밀렸다. 그럼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분봉 들어가서 차트를 보면 되겠죠. 자, 차트 보고, 요건 잠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늘 밀린 것만 체크하면 돼요 자 지금 구간에서 어디를 좀 맞고 밀리고 있죠 바로 이 구간 우리 25만원 뭐 했어요 25만원 지지했잖아요 그죠 25만원 뭐 했다 25만원 지지선이었죠 지지선 지지선 자 지지선이 무너지니까 뭐가 돼요 아 저항선이 되는구나 저항선 맞잖아요 그죠 지지선이 무너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아 저항으로 잡힌다 기본적인 부분 기본적인 차트 분석 이러한 타점 정확하게 받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구간에서 결과적으로 이쪽 구간에 한번더 지지선 구간이 잡히기 때문에 23만 5천원 구간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단서금보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 20만원 구간에서 물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면 영상도 계속 찍었죠. 영상 찍은 거 볼까요? 자, 날짜 보시면 됩니다. 날짜 언제죠? 자, 1월 17일 정확하게 엊그저께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물탈 타점 왔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25만원 깨지고, 어떻게? 20에서 20만 5천원 구간에서 주가 반등할 거다. 20만원 구간 뭐예요? 라운드 피격 구간이다. 반등 타점이다. 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고 영상을 한두 번 찍은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찍었어요. 자, 1월 15일에도, 자, 꼭 반등합니다. 스톤브릿지는 코스피 200을 원한다. 보유수 1 0 0만주 때문에 주가를 잡습니다. 나와 있죠. 이거에 대한 설명을 또 해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이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이 개인들의 심리가 다 똑같습니다. 인간지표라는 게 있죠. 제가 35만원 중후반 구간부터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죠? 매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무슨 매도하냐. 단석 좋은 회사다. 반등할 거다. 그랬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25만원 깨지고 갑니다. 무조건 매도하세요. 35만원 구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욕을 했죠. 안 깨진다고.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25만원 깨지니까 뭐라는줄 알아요? 20만원 깨진대요. 더 빠진대요. 왠지 알아? 25만원에서 본인들이 손절했기 때문이죠. 왜? 25만원은 심리적인 지지선이고 이런 심리적인 지지선이 무너졌으니까 20만원 구간 당연히 깨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경험이라는 겁니다. 20만원 구간 뭐예요? 라운드 피겨. 그리고 뭐요? 스톤브릿지는 코스피 200을 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 2024년도 6월에 뭐가 있죠? 코스피 200. 특례 편입, 아니죠. 전기 편입이 있습니다. 전기 편입. 자, 이때 코스피 200에 전기 편입 되려면은 코스피 시가총액 200이 안에 들어 있어야겠죠. 그죠? 그 단석이 보면은 굉장히 위험했어요. 시가총액 상위 보면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쭉쭉쭉쭉쭉 내려서 지금 단석이 1.4조가 됐죠 근데 어제 구간 보면은 1.1조 이때였단 말이야 그죠 1.2조 보면은 어제 구간에서 지금 단석이 코스피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로 가서 자 1.4조 단석이 지금은 순위가 좀 올라와서 자 뒤에 단석이 치카중이 어디? 1 60위까지 올라왔죠. 근데 만약에 얘네가 오늘 오르지 못했다라고 하면 시가총이 어디까지 밀립니까? 시가총액이 이쪽까지 밀려요. 어디? 1 9 0위때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코스피 200의 편입이 돼야지 이스톰브리지 물량, 이대 주주 물량 109만 주에 대한 물량이 정리가 가능하다. 자, 유통 주식이 190만 주밖에 없기 때문에 스톰브리지 물량이 3개월 뒤, 6개월 뒤 얼마가 나와요? 50만 주와 59만 주가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은 12월 21일 상장했기 때문에 3월 22일, 6월 22일에 몇 주? 50만 주, 59만 주가 나온다고요. 근데 6월에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일 있죠. 특례 편입 되면은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코스피 200 특례 편입에 패시브 자금 들어온단 말이야 몇천억 들어와요 이 자금에 뭐예요? 이 자금에 보호서 물량을 던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스톤브릿지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지금 190만 주인 상태에서 109만 주 물량 던진다 못 던진다? 절대 던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 거기다 물량을 던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20만원 구간 라운드 피겨 구간이기도 하고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을 위해서 어떻게? 스톤브릿지가 물량을 잡아줄 거다라고 강조드렸죠 그죠? 이 부분 정확히 체크하셔야 되고 어제도 문자 정확히 보내드렸습니다. 단석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문자 잘안 보여드리는 거 알죠? 어제 정확하게 타점 목요일에 몇 시? 종가 배팅 정확하게 20만 원 근처 내려갔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 잡아드렸고요. 어제 종가 부분 1시간 동안 20만 원에서 20만 5천 원부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3시에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매수 타점 말씀드렸다라는 거고요. 현 구간에서 신규 상장주 패턴 뭐예요? 마이너스 55%, 60% 하락 후에 급등하는 패턴 나온다. 20, 20만원 라운드 피거다 이거 뭐예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55%에서 60% 하락 후 급등하는 패턴 말씀드렸죠. 정확합니다. 진짜로. 에코아이 볼게요. 어때요? 고점 대비, 1봉상 보면 고점 대몇 프로? 마이너스 55% 빠지고 급등 패턴. 그죠? 예뿐만 아니에요. 우둠지팜,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에서 몇 프로? 고점에서 마이너스 60% 빠지고 급등하는 패턴. 또 누구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두산 로보틱스 보세요. 이 구간에서. 고점에서 어떻게? 고점에서 마이너스 50% 이상 빠지고 급등하는 패턴. 정확히 나왔고요. s y 스 틸탱. 보겠습니다. 자 고점 대비 얼마?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5% 빠지고 정확하게 급등하는 패턴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점이 어디 단기적인 목표가 30만원 구간 잡아가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던 부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30만원 구간에서 추가적인 변동성이 더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위로도.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다 체크 도와드리고 있고 그냥 간단하게 위에 번호 있습니다. 010-920-16329. 이쪽으로 간단하게 어떻게? DS라고 두 글자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응하신 분들은 어제도 물탔고요 그죠?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 30만원 구간 목표가 잡아가고 이 상황에서 변동성 생기는 거 대응하면서 체크할 겁니다 아시겠죠? 물리신 분들, 저 욕했던 분들 괜찮습니다 DS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반드시 대응 좀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욕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제가 25만원 깨지고 간다는 부분 영상도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이 영상인데요 또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못 믿는 분들이 많아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영상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구간에서 이러한 매물대를 소화하고 나서 개미들 한번 털어주고 급반등 나올 것이다 이 타점을 정확하게 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 25만원 깨고 가는 부분 확실하게 대응하십시오 지금 구간에서 자 어렵지 않고요 자 뭐라 했죠? 25만원 정확히 하고 가는 패턴 기억해라 자, 이러한 부분들 전부 다 말씀드린 부분의 영상에서. 근데 욕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이탈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35만원 근처 이탈할 때부터 매도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 이거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55%에서 마이너스 60%까지 깨고 가는 패턴이다. 정확하게 어떻게 깨고 나서 어떻게 오늘 급등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일단은 맞춘 사람 도움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아실거예요 여러분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진짜 30만원 35만원 근처부터 계속 이거 안된다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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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했잖아요 그죠 근데 안티가 진짜 많습니다 너 오른다 하지 않았냐 오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맨날 제가 오른다고 했대요. 내가 언그 영상을 가지고 와봐, 링크를 달아봐라. 언제 올라 오른다고 했는지 링크가 안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분명 히 여러분들이 직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확실하게 보신 분들, 제가 계속 매도해야 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등할 거다라고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영상 보신 분들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한 번씩만 보내주세요. 어, 한 번씩만 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부탁드리거나 어제 만약 에물잘 타서 오늘 물잘 타신 분들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도 어, 문자로 감사합니다.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위에 번호 있죠? 위에 번호 010 9201 6329 이쪽으로 감사합니다.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DS 아 그래 내가 의심을 했는데 이거 보니까 좀 믿을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내라? 010 9201 63이고 이쪽으로 ds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테니까 체크하시면 되구요 제가 그리고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명품 모형 차트 분석 명품 차트 분석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6차 매집주 무료로 드리고 있구요 자 1차에서 5차 매집 전부 다50% 올랐어요. 이건 영상을 공개해서 사라고 했는데 오른 거기 때문에 6차 매집주도 굉장히 오를 확률이 높다 라는 겁니다. 이 md 스테크라는 예비 후보도 오늘 7%나 벌써 급등하고 있어. 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고요. 6차 매집주가 뭐냐면은 제가 여기 보시면 제가 6차 매집주 어, 드리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제가 뭐 항상 뭐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자랑 아닌 자랑이에요. 사실상 여러분들은 대놓고 어, 사셔도 된다 라고 한 종목 중에 어, 안 올라간 종목 없습니다. 기억하시죠? 1차로 들렸던 종목 하나기술 기억하실겁니다. 몇프로 올랐죠? 70프로. 자 2차로 뭐 들였죠? 코인테크 둘다 2차전지였죠? 그죠? 둘다 2차전지였고 35프로. 그냥세 번째 뭐였죠? 프로이천 프로이천. 얘도 삼성 SDI 관련돼서 어, 그래핀 아그래핀 아니죠. 그리퍼 어, 그리퍼 관련돼서 얘도 한 40프로 정도 올랐고 4차 뭐 들였어요? 4차 에스코넥. 얘도 50프로 정도 올랐고요 5차 못 드렸죠? 레고캠, HLB, 그 다음 또뭐했어요 ABL바이오, 한미약품, 전부 다, 다 올랐어요. 한 번도 안 올라간 종목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자신감 있게 드리는 6차 종목, 고민이 굉장히 많이 돼요. 제가 지금 한 5종목 정도 컨택하고 있는데, 솔직히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세 종목 같은 건 실적이 좀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실적이 안 나오다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 이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2월 초에 오픈할 거고 일단은 다섯 종목 문자 주시는 분들 다 드렸어요. 다 드리고 제일 유력한 거두 종목 뽑아서 다섯 종목 드리고 두 종목 제일 유력한 거 뽑아 드렸으니까 이거 미리 미리 받아보실 분들 말씀드리지만 위에 번호로 6차라고. 기본적으로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차 1차 하나 기술 64% 2차 코인테크 21% 3차 프로이천 거의 30% 이게 최소 기준 잡아놓은 겁니다. 최대 폭은 이거보다 10%더 많아요. 최고가는 일단 최 아무 여러분이 많이 팔았을 가격대에서 정하는 거니까 에스코넥 4차 31%그죠 그리고 또뭐 있죠? 최근에 말했던 레고 캔바이오 엄청 급등하고 있었죠. 레오캔바이오 62%, 에이벨 31%, 한미약품 52%, 그죠? 25%. HLB 같은 경우에는 빠지고 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집주로 들으긴 했지만 제가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전부 다 올랐다라는 겁니다. 모든 종목들이 어떻게 다 올랐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스윙 종목도 다섯 종목 정도 더 넣어놨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분명하게 체크하셔서 6차 매집주. 저는 대놓고 이거는 스윙 종목은 이렇게 손실 보는 경우도 있어요. 수익 보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근데 제가 드리는 이 매집주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제 채널에 전부 다 증거 영상이 있으니까 찾아주시,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6차 매집주. 간단하게 뭐라고요? 010-9201-6329. 이쪽으로 6차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